가장 좋은 것도 여기까지 드디어 결과가 제 손에 들려 있습니다. 자, 바로 발표를 하도록 할 텐데요. 걱정하지 마라. 아, 이렇게 됐군요. 자, 뭐 두구두구두구두구 이런 거 있나요? 그냥 바로 발표할까요? 자, 발표에 올라가실 팀은 6-4로 슬리피 해오와 2호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생겼어, 됐다! 자, 걱정하지 마라! 네. 와, 한 표차, 한 표차, 와. 우리. 두 표차. 6-4요, 6-4. 두 표차, 두 표차. 네. 와. 자, 우리 슬리피씨. 축하드립니다. 또 매너 좋게 축하의 약속. 재밌었어요? 아유, 내가 양보하려고 그랬는데. 즐거웠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은 안 하시는 게 날 뻔했습니다. 네, 우리 해우아 선생님이 아주 염장을 지르시는데 심사위원들을 향해서 큰절을 네. 자,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드리는 인사는 이따가 결승에서도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을 텐데 슬리피 씨 소감 한 말씀. 이거는 진짜 해우아 선생님 특유의 스타일의 이 댄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일단 심사위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좀만 연습을 좀만 더 하시면 네. 충분히 그렇죠? 사부님, 슬리피님, not bad. 나쁘지 않았어요. 조금만 연습하시면 저희처럼 저만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상진 씨?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거는 당연히 저희가 규칙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름 저도 하느라고 했었는데 정말 열심히 가르쳐준 우리 스승님께 조금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게 조금만 안겨줬겠죠. 장인어른께도 짧게 한 말씀. 사실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이 과정 자체가 저의 인생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장인어르신 제가 또 4위인 또 제가 이겨서 부담을 덜어드렸으면 좋겠을 텐데 그렇게 못해드려서 조금 죄송스럽지만 또 이 다음 무대도 정말 즐기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승부가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장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